처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놀라지 말고.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처제도 아마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야. 지호, 처제 아이야. 처제 입장에서는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해줬나 그러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 처음 연락이 없는 처제 대신에 내가 잠시 돌봐준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처제 독일 간 거 알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거야. 언니는 처제 아이라고 밝히는 걸 두려워했었어. 그저 나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더군. 그래서 내가 실수로 난 아이다 그랬던 거야. 네. 죄송해요, 형부. 어머니, 지호가 크면서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쌍둥이로 키워라고 그러셨고. 네. 처제가 독일에 가서 연락 한 번만이라도 해줬더라면 아마 지호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라도 사실을 밝혔겠지. 근데 처제한테는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 한 거짓말이 여기까지 와버렸네. 죄송해요. 그런 말 듣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이유가 어찌됐든 처제 힘들게 비밀로 감춰만 뒀으니까. 안 해요. 안 해요, 형부. 언니가 아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저 언니 원망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부. 그래. 처제도 그렇게 언니 입장을 이해해줘. 언니도 처제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파했거든. 사실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처제 힘들게. 그런데 어떻게 언니 마음이 편했겠어? 사실 나도 여기 오면서 고민이 많았어. 언니는 지호나 어머님을 생각해서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지호를 어떻게 할지 처제도 충분히 생각해봐. 이제부터는 처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나 이제 가볼게. 처제도 환자 봐야지.
야, 형이 어?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수를 좀 사야 돼. 어? 어이구, 집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 어, 봐. 야, 뭘 봐. 야, 이리 와봐. 봐요? 너 가서 담배 좀 사와라. 가게 주인이 물으면 아빠 거라 그래. 빨라. 야, 녀석 제법이네. 이름이 뭐야? 이지호. 지호야, 형이 빵 줄게. 빵 먹어. 어쭈, 이 녀석 봐라. 너 집 나왔지? 그치? 지금 인수처지한테 갔다 오는 길이야.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다 알면서 뭘 물어. 처지한테 얘기해줬어. 지호. 인수가 뭐래요?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고맙다고. 그 말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떡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처제도 이제 처음 알았어. 처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당신이나 인수나 둘 다 똑같네요. 무슨 소리야? 그래요. 언젠간 지 아들이라는 거 알아야겠죠. 하지만 꼭 지금 이래야 돼요? 나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어. 앞으로 벌어진 일들 내가 왜 모르겠어. 그거 아는 사람이 이렇게 덜컥. 여보, 그래요. 인수가 아는 건 좋아요. 그치만 지원 우리가 키워요. 적당한 때 그때 보내든지 하자고요.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미리부터 이러지 말자고. 상황이 오면은 그때 거기에 맞게 합시다. 아직 처제 생각이 어떤 건지도 모르잖아.